마포구는 365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구립체육관을 연중 무휴로 개방하고 있죠. 이에 더해 휴일에도 학교 생활체육시설을 개방하기 위해 마포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휴시간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스쿨 매니저 운영을 통해 학교를 개방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마포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스쿨 매니저 시범 학교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스쿨 매니저란 학교 체육 시설의 유휴 시간 개방을 위해 파견 운영되는 학교 시설 관리 인력으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편하게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업무 협약식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와 인사 말씀으로 개회해 협약서 서명, 교환, 기념 촬영을 거쳐 관계자들 간 담화로 협약식을 마쳤습니다. 이날 진행된 업무 협약식을 통해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더욱 많이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